자, 세 번째 시간이고요. 그 식품 교환표에서 교환법은 한동안 시험 문제에서 매년 나왔었어요. 매년 나왔던 부분인데 잠깐 이제 최근에만 안 나왔던 것 뿐이지 이건 워낙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같이 오늘 이번 시간은 이제 산수 계산 문제가 들어갈 거니까 머리를 풀가동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틀리면 억울하잖아, 그죠? 그래서 자, 식품교환법 같은 경우에는 먼저 표로 보시면은 곡류군, 그 다음에 그 아래 어육류군, 채소군, 지방군, 우유군. 자, 우유군이 바로 이제 2010년도에 바뀌면서 두 개로 나눠졌어요. 2010으로 나눠질 때 우유군과 저지방 우유군 두 개로 쪼개졌고요. 그 다음에 과일군 이렇게 해서, 근데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그냥 크게 그냥 굳이 뭐 저지방 어육류군을 따로 분류를 하진 않고 그냥 어육류군 이렇게 보기도 해요. 굳이. 그래서 개수를 뭐 몇 개로 한정 짓는다 이런 거에 연연해 하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봤더니 1 교환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당질, 단백질, 지방, 열량, 비타민 무기질은 없어요. 그죠? 비타민 무기질은 없고, 그 다음에 이것도 대략 값이에요. 정확한 값이 아니라 대략 이렇다. 대략, 근사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마지막 고지방 오육류 같은 경우에, 단백질 4면은 84, 32에다가,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에 89, 72잖아요. 이런 거 다 도해보면 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조금씩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밑에 단위가 또 예를 들어서 과일군 같은 경우에도 12 곱하기 당질 12에다가 곱하기 4하면 48인데 그럼 계산이 애매하니까 그냥 50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어림값, 대략값이다 라는 걸 먼저 보고요. 넘겨보실래요? 자, 28쪽을 보시면은 식품 교환군이 있고 29쪽을 보시면은 식품 구성 자전거, 식사 구성 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별하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구별하라고. 그래서 식사요법에서는 당연히 식품교환군만 주로 언급을 해요. 교환군만 언급을 하는데, 그러니까 환자식을 얘기를 할 때는 식품교환군으로만 언급을 하고, 그 다음 일반적으로 영양학이라든지 단체급식에서 얘기를 했었을 때는 식사구성안법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개의 차이가 있고 두 개에 있어서 식품이 구성하고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는 건데, 자, 대상, 맨 처음에 다시 28쪽부터 보시면은, 대상자의 에너지, 당질, 단백질, 지질의 일일 필요량을 먼저 산정을 해요. 그 다음에 각 식품군별 일일 교환 단위 수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에 간식에 어떻게 넣어줄 것인지.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거야. 2번, 그 아래 나와 있는 거. 맨 처음에 우유, 채소, 과일 세 개를 먼저 결정해요. 우유, 채소, 과일 세 개를 먼저 결정하고, 근데 이거 결정할 때 그 밑에 대략적인 교환 단위 수가 있기는 한데 이건 어디까지나 권장인 거고.